2022년 삼성 라이온즈 주장을 맡게 된 김홍곤입니다. 버스 타고 오면서 좌우 잠깐 눈 좀 감고 떴더니 갑자기 주장이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제일이 형이 있었고 좌우기가 있었습니다. 사실 그걸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애들 얘기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. 이따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사실 딱히 뭐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보다 왜냐면 워낙 뭐 선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싶고 사실 좀 걱정도 되고 뭐 설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감정들이 드는 것 같은데 뭐 최대한 많이 부족하겠지만 뭐 좀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열심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예. 저는 뭐 똑같이 운동하고 육아 했었고 그다음 뭐 산에 한 번씩 올라가고 뭐 그렇게 보냈습니다. 일단 한라산 한번 갔었고 그다음 거기 이제 겨울에 처음으로 등산을 그렇게 높은 산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또 태백산 강원도에 거기도 갔었고 너무 좋았습니다. 여기 태백산은 이제 아내하고 둘이 올라갔습니다.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좀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그 이제 와이프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올라가서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와이프가 다음날 못 일어나더라고요. 아직 지금 휴대폰 봐야 되고 사실 지금 제가 주장인지 사실 아직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. 뭐 어쨌든 제가 주장이 되었습니다. 예. 공양요? 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세요. 오늘 너무 예, 갑자기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뭐 어떤 이게 뭐 지금 사실 저는 지금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알려주시면 제가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좀 많이 어설프더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작년에 사실 좀 좋기도 했지만 많이 아쉽게 끝나다 보니까 좀 저뿐만 아니라 뭐 선수 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텐데 뭐 물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 정말 또 더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치르다 보면 아마 뭐 모두가 원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멀리 있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뭐 코로나 조심하시고 야구장에서 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